한국의 역사는 국가의 문화, 정치, 사회를 형성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5명을 소개합니다. 세종대왕 1397-1450. 세종대왕은 조선 왕조 시대에 선견지명을 지닌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. 그는 학문을 장려하고 일반 사람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순신 장군 1545-1598. 이순신은 16세기 후반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설적인 해군 사령관입니다. 그의 뛰어난 전략적 능력과 해군 혁신은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. 선덕여왕 606-647. 신라 최초의 왕비인 선덕여왕은 현명하고 유능한 통치자로 기억된다. 그녀의 통치는 고대 한국의 번영과 문화 발전의 시기로 간주됩니다. 김구 1876-1949. 김구는 일제강점기에 저명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. 그는 이후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이 되었으며 식민지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박정희 1917-1979. 박정희는 1963년부터 1979년 암살될 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.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리더십은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변모시킨 공로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